올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표만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죠. 월 평균 소득이 1,065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의 소득은 115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10배 가까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PPT 준비 안 됩니까? 예, 뭐 이것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사회의 이 소득 격차가 이거는 뭐 비단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커져 오고 있죠. 또 2023년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자산의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순자산 1분위 하위 이 가구의 자산은 3,596만 원인데 반해서 5분위는 15억 6,085만 원,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자산은 더 심각합니다. 자산 1분위의 경우는 평균 854만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5분위는 평균 12억 634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141배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격차, 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심각한 인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세계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소득세와 자산세의 누진세제야말로 이런 소득의 불균형 또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촘촘하게 잘 만들고 강화해서 우리 사회의 부의 재분배 또 소득의 재분배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이나 이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그 여러 가지 뭐 자산이라는 소득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이동성,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제가 지원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있어서의 이분들의 생계급여를 포함한 그다음에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사회계층에 있어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네. 그거는 재정 지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조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재정 지출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정부의 무슨 역동 경제 로드맵이니 또는 그 세제 개편과 관련된 계획이니를 보면 이런 소득의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초부자들, 그야말로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오고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님의 시각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뭐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볼 때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는 세금 자체가 제기업보단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투자와 고용에 대한 저희가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혜택이 간 거는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주는 거기,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자 감세로 이렇게 그 어떤 건 부자 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